안녕하세요. 오늘은 피아노 조율이 성가대 또는 찬양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 성가대나 찬양대의 수준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마추어 합창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며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 성가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교회 성가대는 외국의 아마추어 합창단과는 다른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교회에서 찬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수 아마추어로 출발한 성가대는 현재 프로 지휘자, 솔리스트 등을 영입하는 형태로 점점 세미 프로, 프로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대형 교회들의 경우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성가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악기의 경우 90% 이상 프로 연주자로 구성된 곳이 많습니다. 한편 이런 엄격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악기의 관리, 특히 피아노의 관리 상태는 예전과 다름이 없다 할 정도로 부실합니다. 프로 성악가와 연주자가 아무리 연주를 잘하더라도 피아노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연주는 그 질에 있어 결코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휘자의 역량도, 피아노 반주자의 역량도 아닌 단순히 피아노의 조율 및 관리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피아노 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조율인데요. 조율은 피아노 음의 높이를 표준음에 맞추는 것으로 이때 기준이 되는 49번째 A음의 진동수는 440Hz 또는 442Hz가 기준이 되고 이 음을 기준으로 88개의 음을 맞추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입니다. 조정은 피아노의 기계적 동작을 정상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음은 피아노의 음색을 듣기 좋게 개선하여 소리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은 사실상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리가 있습니다. 수리는 피아노 내부 또는 외부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복원, 보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조율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은 사실상 엄청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율을 했는데도 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피아노를 잘 관리해 왔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조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조율된 피아노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아름다운 화음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피아노가 왠지 힘이 없고 허술하다는 생각이 들면 조정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피아노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의 정교한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결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견고함이 흐트러지게 되며 이는 결국 피아노의 오작동으로 이어집니다. 조정의 경우 자주 하는 작업은 아니지만 습도나 온도 변화에 민감한 피아노의 경우 환경 변화에 따라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으므로 연주 중 건반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떨어지거나 피아노의 기계적인 동작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피아노의 전체적인 점검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정음은 깨끗하고 맑은 소리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에 있어서 정음은 단순히 맑은 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연주자가 최고의 음악적 표현을 할수 있도록 소리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음은 조율이나 조정보다 더 정교하고 음악적인 작업입니다. 이렇게 연주자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연주자와 조율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음악적 소통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율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피아노를 관리할 때 연주자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사용하다 보면 낡고 손상되어 조율, 조정, 정음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악기에 대한 부분적 또는 전반적인 교체, 보수 작업입니다. 이를 수리 또는 리페어, 리빌드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피아노의 조율에 조금만이라도 신경 써주는 지휘자가 있다면 성가대의 수준은 몰라볼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언급한다면, 첫째, 피아노의 음정은 현악기들처럼 연주자가 연주하면서 직접 조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피아니스트라 하더라도 잘못 조율된 피아노로 연주하면 그 연주의 질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는 피아니스트의 문제가 아닌 피아노 관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둘째, 피아노는 평균율, 관현악기는 순정률을 기준으로 연주하는데 이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별도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피아노의 평균율은 조율 직후에 연주하더라도
안정적이지 않은 위태하고 불안한 음이라는 것이며, 이는 그 불안한 음에서 한 발짝만 틀어져도 이미 많이 잘못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아노는 결코 정상적인 합주, 합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도 교회에서 피아노 조율 덤핑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대충대충 조율하면서 많이 조율하면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의 평균율 조율의 경우 정확히 맞춰놓더라도 불안정한 음인데 그 불안정한 음을 대충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고 본당 그랜드 피아노만 정상가에 계약한 일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지 몰라 참고로 제 경력을 얘기하면 저는 대학에서 피아노,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하고 현재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아노 조율 일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연주자들의 조율만 간간이 하고 피아노 조율로 돈 버는 것은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덤핑 조율하는 업자들과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조율하게 되면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들고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성가대의 연주를 듣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피아노 조율이 성가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분명 음악인들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지휘자와 반주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지휘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도 문제고 알면서 말하지 않아도 문제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일 답답한 것은 아무리 덤핑 조율이라 하더라도 의뢰받은 조율사들이 제대로 작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덤핑 조율에 관하여는 다음 기회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